Story do Gomes.오늘도 쇼미더고민 시즌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다고 하는데요. 계약금 5,000만 원 정도 이제 낸 상태인데 원래 지난해 조합설립 인가가 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세요. 저 원래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나면 중도금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없다고 중도금 대출 납부일을 앞으로 당겨야 된다면서 대출 자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성공 확률이 좀 낮은 사업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계약처럼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조합원 가입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으로 아파트를 지을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다 지어놓고 이제 이걸 그냥 판매하는 분양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계약인 거죠. 거기다가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제 사업구역 내에 토지 95% 이상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 확보가 굉장히 잘 되어야 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뭐 지주가 너무 많다거나 지대가 높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입하신 곳도 사실은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난해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난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 80% 이상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 소유권 이전도 15% 이상 받아야만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봤을 때는 좀 사업이 좀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가 지금 서울 관악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사실 지대가 좀 높아서 지방보다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토지의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머지 이제 그 사업이 좀 안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하루빨리 탈퇴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실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동업계약처럼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후에 뭐 사업비나 뭐 이런 것들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조합원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탈퇴하시는 것도 어쨌든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다만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꼭 성공하지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만 하게 되면 사실 싼값에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좋은 제도로 활용이 될 여지가 있기는 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아예 토지를 다 100% 확보해서 이걸 조합에 이제 넘겨주는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토지 확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만약에 이제 사업이 좀 잘 안 갈 것 같다라고 하면 하루빨리 좀 탈퇴를 전문가와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 뭐 그래도 사업이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이후에 사업비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